각 전공 대학원 순위에서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최고 경영대학원에 선정됐습니다. 로스쿨은 예일대가, 의대 부분에서는 하버드가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.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지난 12일 경영, 법, 의학, 그리고 공학과 교육 등 각 전공 대학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.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나란히 최고 경영 대학원에 선정됐으며 로스쿨에선 예일대가, 의대 부문에선 하버드대가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. 전국 441개 경영대학원 중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펜실베니아대가 3위에 올랐습니다. 이어 US 버클리가 7위를 차지했고 UCLA는 15위, USC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. 로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예일대가 최고 로스쿨에 선정됐습니다. 지난해 2위였던 하버드는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고 3위였던 스탠퍼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. UC 버클리는 7위에 올랐고 UCLA는 15위, USC는 18위를 기록했습니다. 리서치 분야 최고 의대에는 하버드가 뽑혔으며 존스 합킨스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공대는 MIT가 최우수 공학 대학원으로 선정됐고 스탠퍼드가 2위, UC 버클리는 3위에 올랐습니다. 한편 교육학 분야에서는 테네시주 사립대 벤더빌트가 하버드를 제치고 교육학 대학원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.